안녕하세요, 핏대어 사이즈입니다. 오늘은 만식이 탈출 연구소 매운맛으로 해가지고 형한테 뒤지게 혼나고 싶은 사람은 사진 올려라 했는데 또 올린 친구들이 있어. 남의 패션 가지고 막 왈가왈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컨텐츠는 각 잡고 그렇게 진행하는 컨텐츠인 만큼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. 네가 뭔데 타인의 패션을 평가하냐? 그러면 형이 할 말이 없어. 하지만 컨텐츠로 평가라기보다는 이런 쪽으로 바뀌는 게 좋지 않을까? 조금 더 이렇게 독심술로 다 진행해보는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재밌긴 하잖아. 첫 번째 주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피드백 컨텐츠에 기다렸다고 줄바따드 가다 스트릿하게 스타일 체인지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바꾸니 좀 어색해. 키장남이면서 스트릿하게 입고 싶은데 쓴소리 좀 해줘. 우리 재영이 어떻게 한번 봤는지 보자고.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추위해가지고. 야 재영아, 일단 이 빌어먹을 올백을 좀 잠깐만. 야, 일단 형이 뭐 패션 이야기를 하기로 했지만 너 올백 안 어울려 임마? Try and enjoy 하는 거는 좋은데요, 두 번 다시는 형한테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. 깡패 같잖아 임마. 대표적인 두 가지 코디를 가지고 와서 본다면은 사실 고칠 거는 많이 없다라고 봅니다. 진짜 인간적으로 이런 옷들은 좀 코디하기 어렵기는 해. 너 이거 어디서 샀는지 일단 그거 먼저 이야기를 해.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? 이게 아마 최선의 코디일 수도 있을 정도로 코디가 빡세다. 내가 봤을 때 바지를 카펜더 팬츠, 더블니, 워크 팬츠 같은 거 하나 구매해가지고 이런 눕시에다가 쿨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착장으로 하나 빼버리고 머리는 비닐을 벗고 오일리하게 해가지고 싹 입고 다니면은 섹시할 것 같은데. 재영이 코디가 나쁘지가 않아. 여기다가 아까 그 샌님 안경 썼다? 그러면 좀 언밸런스 했을 건데 이렇게 올백 갈 거면은 이 정도 안경 써줘야 돼. 고집 있어 보이게 가는 거야. 느낌 싹 살아 올라와 버리잖아. 이 정도 코디만 해주면 나는 너무 멋있게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오른쪽에 있는 착장도 난 너무 좋거든? 요거는 정말 패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깔끔하게 입었네? 멋있게 입었네? 요 정도고, 여기에서 룩을 더 디벨롭을 시키고 싶다 한다면은 신발을 좀 바꾸셔야 돼. 신발을 유니크한 걸로. 지금 너무 새하얗다. 마치 어제 구매해가지고 이제 신나서 신고 있는 사람처럼. 에이? 형이 지난번에 포스 새 거 사가지고 빈티지한 워싱 들어가게 해가지고 신는 법 쇼츠를 올렸었잖아. 그런 방법들 활용해가지고 좀 너만의 포스를 만들어 보는 거는 어떤데? 진행시켜. 좀 그런 것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. 이런 힙한 룩들이 옷을 좀 튀게 입었다고 해 가지고 그 힙함이 나오는 건 또 아니란 말이야. 이렇게도 스타일링하다 보면은 디테일을 덜어내고 깔끔하게 입었는데 존나 힙하네? 그런 느낌이 나는 스타일링을 한번 추구해보시길 바랍니다. 2024년에는 예. 두 번째 친구는 건곤데. 형 서털이 휠라 어때? 하면서 이제 코디를 올려줬는데 작업대에 올려가지고 같이 봐보자. 야, 여기에 아우터를 어떤 걸로 입었는지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요, 지금 약간 본인한테 젖어있는 상태입니다. 이 친구 나이도 한번 볼까? 나이가 24세. 그렇지, 너 나이대에는 살짝 젖어있을 수도 있어. 지금 오른쪽 착장은 실루엣이 정말 스무스하게 잘 떨어져 버리는데 첫 번째 착장을 보면은 믹스매치가 아니라 미스매치가 된 듯한 실루엣 처리. 이 위에다가 지금 내가 입은 좀 통 넓은 아우터 같은 거, 이런 블레이저 같은 거 입으면 잘 어울리긴 하겠지만 이 안쪽 이너 코디가 매우 아쉽다. 그 정도 디테일이 있는 바지로 갈 거면은 벨트의 포인트, 요즘 막 스터드 원석 들어간 벨트 같은 것도 많잖아. 그런 벨트로 힘을 주면서 가던가. 좀 약간 아쉬워요. 이 두 개 중에서 코디에 잘됨을 고르라면은 요거를 좀 더 고를 것 같아. 이런 착장에서는 신발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. 지금 1번에 신은 이 신발이 들어가도 무난하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긴팔 반팔 레이어드 해가지고 이런 무드로 코디해도 굉장히 멋있으니까 킵 고잉 하시면 되고요. 이 친구가 지금 키가 187이잖아 내가 봤을 때 바지핏 이렇게 가는 것보다 스키니하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슬림 스트레이트로 빠지게 갔다면은 간지가 상당히 났을 것 같습니다. 이 코디도 사실 좋기는 해. 머리를 너무 단정하게 싹 만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한 가닥씩 흘려줘가지고 내추럴한 맛 살려줘도 좋지 않을까. 이거는 살짝 좀 아쉽다. 안쪽에 이너티는 너무 격식을 갖춘 느낌인데 패딩이나 바지, 신발이 너무 캐주얼하다. 안에 이너티만 바꿔줘도 그냥 매치로는 스무스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. 이런 코디들도 멋들어지게 잘한 것 같아. 이 정도 딱 입으면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. 거들먹거리지 않는 자세? 나 옷에 대해서 잘 몰라. 이렇게 좀 겸손하게 가는 자세가 너무 좋을 것 같고,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봤을 때 딱 좋아하는 남자 코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너무 멋있긴 하다. 다음 친구 별명이 별명 제일 최근 내 코디야 핏덩빵 혼내줘 하면서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요. 야, 한번 보자. 서울 구경 해가지고 또 이제 싹 둘러보고 아 좀 멋있다. 이거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봤을 때 좀 재수없을 수 있긴 하거든요. 하지만 또 스타일링을 잘해줘서 요거 괜찮게 코디한 것 같아. 한번 쑥 보자. 야, 간지 나는데요? 간지 나는데요? 이분은 자기 개성대로 잘 입는 것 같아가지고 뭐 왈가왈
짧고 하기에는 살짝 좀 야매때하기는 하다. 하지만 셀카를 이렇게 찍는 거면은 다리가 너무 짧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뒤로 가서 다리 쪽 앞으로 빼고 찍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이렇게 힘 뺀 느낌으로 이렇게 찍어야지. 이거는 지금 너무 짧아 보이잖아 이쪽이. 네,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아까 전에 이런 착장에다가 발렌시아가 신은 거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 신발 신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. 그 너무 과하다. 그래도 발렌시아가 크록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요, 웬만한 용제 아니고서는 그 크록스를 덮어서 신거든요. 그렇게 데일리로 즐겨주시고 아 오늘 힘 좀 빵 내야겠다, 모든 사람들이 날 주목해야겠다 그랬을 때 이제 바지를 크록스 안에 넣어가지고 신어버리는 거. 한번 트라이앤 엔조 해주시고요. 유니클로에 이렇게 입고 갔다라는 건 좀 세기는 하지. 그거 하나 딱 이야기해주고 싶다. 나도 옷을 입다 보면은 뭔가 자꾸 하나 추가하게 되고 걸치게 되고 그러는데 또 이제 문 밖에 나가기 전에 아이템을 하나 덜어내고 나가라 그런 명언도 있잖아요. 내가 봤을 때 이 이너에 있는 것을 덜어내고 나왔으면 어땠을까. 모자를 좀 다른 아이템 다른 브랜드로 바꿔주고 이 걸쳐있는 이 셔츠를 빼주고 차라리 바지 색깔을 더해서 간다던가 가방을 좀 재미있는 걸로 간다던가 안경을 선글라스 같은 걸로 썼을 때 더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근데 또 이런 뭔가 야 이런 매치가 맞는 거야 하는 데에서 오는 힙스러움도 있거든. 그러니까 패션에 정답이 없다라는 거야. 사실 지금 코디가 점잖은 거 개빡센 거의 중간에 있기는 해. 여기에서 자칫 잘못 마이웨이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정도를 지키면서 담백하게 코디하되 센스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 방향을 잘 설정해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고민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나이가 36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웨이가 존나게 강해집니다. 그때부터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것이야.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 스타일링이면 좋을 것 같아. 지금 패딩에다가 청바지에다가 구두를 신었잖아. 요 매치가 요즘에 하기 정말 괜찮은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자들 만날 때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입어버리고 내가 좀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럴 때 좀 이렇게 과감하게 입어버리고 아 이거 다방면으로 잘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냥 빠르게 넘어가야겠다 이분은. 우리 뭐 먹지? 오빠 작년 말부터 아메까지는 스타일로 입으신 분들 너무 멋져 보여서 올리브 베이지 치노만 주구장창 입고 다니는데 제가 봐도 제 룩이 너무 무난하고 재미없고 뻔해 보여서 치노 패치로 베이스로 다양하고 예쁜 룩 입어보고 싶습니다. 아 그리고 솔탈 성공했습니다. 뭐 먹지 정석희? 돌아왔구나 니가.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슬랙스 입고 막 난리쳤던 니가 정석적인 코디로 돌아왔어. 야 이 코디가 진짜 정석이거든요. 데님 자켓에다가 퍼티그 팬츠에다가 구두 아니면은 기본 신발 안정빵은 그냥 덥이나 워커고요. 좀 재미있게 코디한다면 내 개성이 들어간 운동화를 선택해도 나쁘지는 않지. 이건 형이 어렸을 때부터 즐겨하던 코디거든. 유행이 따로 없이 언제나 에브리데이 입어도 되는 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수킴이 원래 이 정도 못 입었었어. 이런 룩들 이 옷이 문제가 아니야. 이건 정수킴의 매치 정수킴의 체형이 문제다. 이거 봐봐 정수킴 자기한테 뭔가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슬랙스에다가 괜히 막 진지해 보이잖아 사람이. 너 형이랑 컨텐츠 할 때 이렇게 입고 왔잖아. 형 바로 귓방망이 들었어. 야 이런 10만시가 10만시 이 새끼 이러면서. 근데 지금 이제 장중에 발전을 했죠. 이런 코디도 너무 좋아하긴 합니다. 허벅지 종아리가 두꺼운 편이긴 하잖아.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입었을 때는 살이 좀 쪄 보이는 이건 좀 말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. 실제로 살이 찐 거야 뭐야? 뭐 먹지 하다가 진짜 머리를 많이 처먹은 거야 뭐야? 살이 찌고 내 체형이 문제인 건 어쩔 수 없는 거야. 나도 그래서 살을 항상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너도 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런 코디들도 나쁘지는 않다. 내가 봤을 때는 바지가 너한테 작은 걸로 보이거든. 왜냐면 여기 막 이제 주름이 허벅지를 옥죄고 있어. 턱이 잡혔다 그래가지고 바지가 커지진 않아. 턱이 잡힌 것 중에서 또 작은 게 있어요. 내가 봤을 때 너가 엉덩이랑 허벅지가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평상시에 바지 선정을 할 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핏이 지금 거의 일자로 빠졌잖아. 여기서는 한 요 정도로 빠지게 이렇게 입는 게 너 체형에는 너도 편하고 겉으로 봤을 때도 힘을 뺀 듯한 느낌이 날 거다. 모델이 맨날 촬영할 때 몸에 힘 빼라고 얘기하고 프로게이머도 손목에 힘을 빼고 마우스를 하라 그래. 옷도 똑같습니다. 몸에 힘을 빼고 스타일링 해야지 좀 여유가 드러나. 그리고 지금 신발을 좀 바꾸면은 조금 더 섹시한 쉐입의 피셔맨 샌들로 가거나 컬러를 바꿔줘도 괜찮을 것 같아. 이 신발이 좀 많이 아쉽다. 너무 일반적이다. 아 피셔맨 샌들 처음 사는데 안전빵으로 살려면 검정을 사야겠지 하고 이제 산 듯한 느낌인데 멋이 있지는 않네요. 예. 20대 후반인가 30대인가 그럴 텐데 그럴 때는 그냥 버킨스탁 하나 신고 바지 핏 여유롭게 가면은 여유로운 느낌이 더 날 수가 있다.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스타일링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네. 핏만 싹 조절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더 훨씬. 다음은 취향가나 쉐기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봅니다. 주변 사람들은 영 캐주얼 컨템 캐주얼이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메카지 워크웨어를 좋아해서 원하는 장르로 스타일링 및 잘 나아가고 있는지 고칠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말이든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내가 사실을 자유 찍지도 않고
갖고 잘 찍지는 않아서 좀 그래. 사진을 좀 일단 잘 찍어라 새끼야. 수족관 안에 들어가서 찍는 건 아니잖아. 마 아메카지 워크웨어로 가고 싶다? 그러면은 아메카지 워크웨어였을 때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근본 코디부터 가는 게 나는 더 좋을 것 같아. 기본을 잡고 다른 컬러로 코디 응용해서 가야지. 코디 응용부터 갈라 그러면은 간지가 안 나요. 지금 이 코디를 보면은 소재, 컬러, 아이템 선정한 것들이 워크웨어 무드를 나게끔 스타일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참된 맛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야, 차라리 이런 코디가 훨씬 나은 것 같아. 빈티지 G1 가죽 자켓 프리빌러스. 야, 아이템 선정 이거 뭐야? 내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옷에 꽤나 진심이기는 하네. 근데 이 안에 셔츠를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은 있기는 하다. 그래, 이런 나바오 같은 거 활용해주고 이런 패딩 조끼 너무 좋은데 아이템 선정 능력이 지금? 야, 갑자기 왜 이렇게 세련되졌냐? 너 누구 유튜브 보고 왔어, 인마? 원래는 10만식이었잖아, 인마! 야, 이게 많이 문제가 되는 코디야. 이 셔츠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? 풀카운트 웨스턴 데님 셔츠, 프리빌러스 풀카운트 이런 거 보니까, 레드윙 이런 거 보니까 돈을 쳐 바르는 타입인데 룩은 많이 아쉬운 거야. 여기다가 데님 자켓을 매치하는 게 조금 더 멋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. 백팩은 또 뭐냐, 이거? 장난하는 거야, 지금 형이랑? 이런 장난은 치지 말라는 얘기야! 지금 이 코디는 너무 좋아. 근데 얼굴형 이렇게 지우고 싶어. 왜냐면 너의 빌어먹을 재미니 헤어스타일링, 요게 또 이제 야매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너 10만식이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. 헤어스타일 싹 바꿔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룩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 벨트 뭐야? 아는 동생 중에 이 친구가 있는데 요런 스타일은 이제 저런 벨트로 가도 돼. 벨트 봐라, 지금 살벌한 거 하나 꼈지? 이런 사람들이 착용하는 벨트를 너가 갑자기 착용한 거야, 이거는. 그리고 워크웨어 아메카지 밀리터리라고 해가지고 예전처럼 진짜 뭐 탈영병처럼 입는다는 거야, 노동자처럼 입는다는 거야, 이렇게 안 입는단 말이야. 힙하고 트렌디한 아이템을 거기에 섞어가지고 매치했을 때 진짜 요즘 스타일로 무드가 잘 빠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 친구 인스타 좀 참고해줘도 좋을 것 같아. 이런 코디에서는 벨트랑 가방만 집어치워도 괜찮을 것 같아. 가방은 손으로 들 수 있는 거나 크로스백으로 멜 수 있는 거나 그런 것들로 가시고요. 요 정도 착장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, 다만 좀 올드하다, 힙한 아이템을 하나씩 섞어줘야지 요즘 스타일링에 정말 잘 맞는다. 에, 여기까지야. 으띵! 이게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이 패션이라는 게 이 시간을 많이 쏟아야 돼. 코디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고 아이템 디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룩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코디가 간지가 나버리는 거거든요. 예, 형이 뭐 이렇게 촬영하는 거 보는 것만으로 만식이를 탈출하려고 하지 마라. 너가 패션에 시간을 많이 쏟아라. 뭐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. 새끼야, 큐!